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가 그좀더 내가 좀 덧붙여서 얘기할게. 너가 트랜스퍼 할때 주의해야 될게 있어.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트랜스퍼가 있고 3학년 트랜스퍼가 있고 4학년 트랜스퍼가 있거든. 그건 뭐냐면은 학교마다 트랜스퍼 받는 학년이 다 달라. 그래서 내가 그 너가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1년 그 뭐냐 스토니브룩에서 1년 한 다음에 갈수 있는 학교들이 제한돼 있을 거고 또 2년 한 다음에 갈수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학교를 이제 너가 타겟팅하는지는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너가 트랜스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1학년 성적이거든. 그리고 1학년 성적 뭐 기본이고 1학년 성적과 더불어 너가 말해줘야 되는 거는 왜 트랜스퍼 하고 싶은지야. 왜냐면은 이제 그 결국 이 뜻은 무슨 뭘 말하냐면은 대학교 1학년 때그 수업도 수업이지만 너가 활동 같은 거랑 정확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즉 학업적인 거 이유가 되겠지. 그왜 트랜스퍼를 하고 싶은지 그 근거를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돼.